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왔습니다. 오늘은 애니메이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 과를 이제 지망해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우리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이거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많은 애니메이션 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과에 대해서, 그리고 애니메이팅,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약간 오해를 가지고 있고, 뭔가 좀덜 알고 있거나 이래서 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 되게,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 하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 애니메이션 좋아하니까, 그 나중에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으니까 애니메이션과를 가야지. 근데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만드는데? 그림을 한장한장 그려서 만드는 거잖아. 그림을 한장한장 그려서 만들면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라고 또 안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난 그림 잘 그리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이어붙이면 애니메이션이 되겠지. 요렇게 생각하고서 애니메이션과에 들어갔다가 그런 기대감이 딱 깨져가지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가면은 뭔가 어떤 되게 이쁘게 그런 캐릭터를 그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배경이라든지 본인이 어떤 애니메이션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되게 막, 아, 내가 저거 하고 싶다 했던 그런 되게 봤을 때 이쁘고 멋져 보이는 것들을 가서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가지고 바운싱 볼 아니면 에센시 커브 이런 거내 생각에는 이걸 왜 하지 싶은 것들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본인 기대했던 거랑 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가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어합니다, 애니메이션과를. 그래서 그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니메이션과 지망하는 학생들한테 애니메이션이 뭐고 애니메이팅이 뭐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학교에서 맨 처음 들어갔을 때 배우는 기초들, 그러니까 바운싱 볼이라든지 에센시 커브가 왜 중요하고 왜 그거를 꼭 지나쳐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애니메이팅이 무엇이고 애니메이션이 무엇이고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가라는 이야기에다가 더불어서 바운싱 볼 얘기를 할 겁니다. 바운싱 볼은 이제 여러분이 애니메이션과 들어가면은, 그리고 유튜브에서 애니메이션 뭐 만드는 방법 이런 거를 검색해 보면은 가장 먼저 그 1강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이게 공 튀기는 걸 거야. 이제 그 부분은 근데 다들 넘길 거예요. 왜냐면 너무 쉬워 보이거든.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너무 기초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거를 꼭 짚고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바운싱 볼이랑 에센시 커브를 하는 거꼭 넘어가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어 액션 씬 이런 거 그리는 법, 애니메이팅 하는 법 이런 거를 꼭 이렇게 찾아보고서 따라 그려봐. 근데 안 되지 당연히. 앞에 거를 다 넘어가고 했으니까. 그게 이해가 돼야지 멋있는 것도 애니메이팅 할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애니메이팅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림을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부드러운 움직임을 여러분이 구현을 하려면은 그림을 잘 그리는 걸로는 안 돼. 그림 잘 그리는 거랑 애니메이션 잘 만드는 거랑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쌤은 학창시절 때 참고로 그림을 못 그리는 편이었어요. 전에 1강 때, 라이프드로잉 1강 때쌤 학교 때 보여줬던 그림들 봤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처참했는데 쌤이 애니메이팅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팅을 잘하려면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물리 법칙의 현실 세계에 우리가 보이는 움직임의, 그러니까 물리 법칙을 그거를 관찰해가지고, 관찰력이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적용시키는 그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리 법칙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돼. 어떻게 물체를 그러면 움직이나요? 라고 하면은, 움직임이라는 게 뭐냐? 이게 시간이 흘러.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점점, 점점. 그게 이제 움직임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예시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될게 이제 캐릭터랑 어떤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물건이, 물체가 움직이는 그 궤도하고 속도. 요거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짚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속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속도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둘 중에 어느 게더 빨라 보이고 어느 게더 느려 보입니까? 지금 보이는 두 물체 중에서 위에 있는 게더 빠르나요? 아래에 있는 게더 빠를까요? 그렇죠. 아래에 있는 게 빠르죠. 속도라는 건 뭐냐면은 똑같은 시간 안에 거리를 얼마나 더 멀리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속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다 중학교 때 배웠죠. 그 이후로는 모르지만 계산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건 정말 간단한 건데 말 그대로 지금 프레임,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와 그 다음 이미지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그 물체의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궤도가 중요해요. 궤도는 뭐냐면 이게 움직일 때 이게 지금 직선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직선상 궤도에서 빠져나가서 이렇게 만약에 삐져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우둘투둘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거가 궤도랑 어떤 속도랑 이런 걸 맞춰가지고 만든 거고 이거를 애니메이팅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거리가 이제 서로 가까웠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거고 여기는 거리가 빠르니까 훅 빠르게 지나가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서로서로 거리가 다 일정하죠. 이미지들끼리.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똑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물체가 출발을 해서 본인 속도가 딱 그 궤도에 딱 올랐을 때 그때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고 있을 때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거야. 그 움직임이 걷고 있을 때 혹은 달리고 있을 때 자동차가 앞으로 쭉 가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속도가 딱 정상 궤도에 딱 올랐을 때 본인이 느꼈을 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일정한 거리로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멈춰 있던 거가 우리가 이제부터 할 거가 가만히 멈춰 있던 거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움직이던 게 멈추는 거 혹은 어딘가에 부딪히는 거 이런 식으로 물리법칙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물리법칙들을 분류해가지고 쭉쭉쭉쭉 얘기를 해줄 건데 가만히 있던 거가 이렇게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움직이던 물체가 갑자기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와가지고 갑자기 멈출 수도 없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멈추고 움직여야 되는지 한번 이거가 별로 되게 어렵게 들리지만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되게 많은 움직임들이 사실은 6개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전부 다 6개.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섞이고 조합이 되는 거예요. 조합이 돼서 움직임을 만드는 거야. 일단은 가만히 있던 게 움직이는 경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총 3개인데 자, 가만히 있던 게 움직이는 경우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부터 물건이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예외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물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발로 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주먹으로 때렸던가 아니면은 이 뭐지 물건에 사실은 로켓 같은 게 달려가지고 버튼 꾹 눌러서 쾅 앞으로 갑자기 퓽 하고 날아간다든지 그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슉 하고 이렇게 빠르게 멈춰있던 것이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던 거가 자력으로 점점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를 보여줄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서는 자 자력으로 멈춰있던 게 움직이는 경우에요. 자 첫 번째는 점점 속도가 맨 처음에 느렸다가 점점 속도가 붙다가 그 다음에 완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움직일 때는 거의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보통 움직일 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내가 손 드는 거라든지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 고개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움직임 그러니까 자력으로 움직이던 거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고 싶을 수 있잖아. 내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팍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한번 그 뭐지 움직이려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한번 꾹 눌러줬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방금 주먹 이렇게 했을 때 방금도 그렇지. 내 주먹을 이렇게 앞으로 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무의식적으로 뒤로 한번 이렇게 빼게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려면은 뒤로 한번 이렇게 꾹 누르는 작업이 있어야 돼. 스프링 같은 거 이렇게 눌렀다가 손 딱 대면은 퓽 하고 튕겨 오르는 것처럼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자력으로 움직이려면은 뒤로 한번 이렇게 했다가 가는 수영 선수들 다이빙 할 때에도 맨 처음에 다이빙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뒤로 한번 뺐다가 앞으로 이렇게 가지. 몸에 반동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거를 엔티시페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참고로. 자, 그러면은 가만히 있던 게 이렇게 움직이는 세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이 봤어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날라와. 쭉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던 게 장애물을 만났어. 장애물 만났을 때 멈추는 케이스가 있고 튕겨나가는 케이스가 있겠지? 자, 네 번째는 튕겨나가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날아와서 퉁 하고 튕겨나가죠? 지금 보면은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공에 이렇게 튕겨나가는 건데 부딪힐 때
평면적인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공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벽에 이렇게 탔을 때에는 지금 보면은 똑같은 속도로 부딪혀가지고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렇게 튕겨나가는데 이렇게 힘이 이 공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는 힘밖에 없고 장애물만 있다면은 똑같은 속도로 튕겨나가는 건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닥 떨어지는 게 바닥에 부딪혔다. 여기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이게 중력의 힘을 받잖아. 그래서 퉁 떨어졌다가 튀어 오를 때 중력의 힘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이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살짝 좀 여기에서 떨어질 때보다 조금 낮게 이제 조금 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좀 변주가 있다. 이 공의 힘이 가해지는 그거에 따라서. 다섯 번째는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멈춘 거야. 이제 얘가 자력으로 멈춘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맨 처음에 출발할 때에도 서서히 이제 느려졌다가 서서히 빨라지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아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빨라지던 게 멈추려면은 서서히 속도를 멈추면서 이렇게 멈추는 케이스. 요게 하나가 또 있고 다섯 번째. 그 다음은 자력으로 멈췄던 아니면은 뭔가에 막혀가지고 무언가에 의해서 자의로 멈췄던 갑자기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달리다가 갑자기 멈출 때 하면서 이렇게 딱 멈추지. 자동차도 가다가 브레이크 밟았는데 끼익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멈출 때 달리던 게 멈출 때는 한번 꾹 눌렸다가 그리고 보면 지금 약간 또잉 하는 게 보이죠. 띠용 띠용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부딪혔다가 이게 살짝 뒤로 다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멈추는 게 이건 날아오는 공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날아오는 공 이렇게 잡았어. 그럼 탁 이렇게 잡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잡게 되는 거지. 그리고 주먹 내지를 때 갑자기 이게 딱 끝에서 딱 멈출 때 있잖아. 이럴 때도 이렇게 멈추지. 이렇게 할 때 그런 식으로 어떤 갑자기 움직이던 거가 뭔가에 딱 막혀. 지금 팔이 갑자기 멈추는 게 왜냐면 팔이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멈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멈추는 거지. 할 때.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자, 이렇게 총 6개의 움직임을 여러분 이해를 했어요. 현실에 보이는 거의 대부분의 움직임들은 이 6개가 섞이고 변주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관찰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알겠죠? 움직임이 딱 있을 때 이 움직임이 1에 속하냐, 2에 속하냐, 3에 속하냐, 4와 5의 결합이냐, 아니면은 처음에는 1로 시작했다가 다음엔 2로 끝나고, 5로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눈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여러분은 실제로 현실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보이게 되는 그 경지에 이르러요, 나중에. 무슨 무협지에서 이렇게 천장에다가 벼룩 이렇게 달아놓고 계속 이렇게 쳐다봤더니 나중엔 수박처럼 보여서 뭐 백발백중 다 잘 맞히게 됐다 뭐 그런 얘기처럼 나중에는 쌤 같은 경우도 약간 직업병인데 이게 하나하나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보입니다. 약간 그 애니메이 여러분이 어떤 경지에 오르면 그렇게 돼요. 뭐 쌤이 뭐 경지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건 간에 어느 정도 뭔가 이게 쌓이게 된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바운싱 볼을 이제부터 할 건데 그 바운싱 볼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 이 움직임들을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움직임들. 이 원리들. 물체가 움직이는 원리들을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운싱 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원리가 바운싱 볼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자, 쌤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바운싱 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공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움직이는 걸 그려보고 싶어요. 이게 공이 보통 학교에서 시키는 바운싱 볼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공이 이렇게 튀기는 그거를 하지만은 쌤 같은 경우는 이 공이 스스로 어떤 자의로 움직이는 공을 약간 좀 애니메이팅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공이 여기서 자력으로 이렇게 튀어서 뒤에서 한번 튕겨가지고 여기서 딱 자력으로 멈추는 약간 그런 그 애니메이팅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에 이걸 배웠죠? 자, 이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공이 스스로 튀어오르려고 그래.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공이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까? 여기 있는 1, 2, 3 중에서. 그쵸, 3번으로. 왜냐면 이게 튀어오르는 거는 갑자기 슝 하고 속도가 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던 거가 이렇게 뜨면 이게 공중부양이지 뭐야. 그치? 그러니까 뛰려면은 퓨웅 하고 튀어 올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띠용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3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공이 어떻게 될까? 이 공중으로 가면서 점점. 그쵸, 5번이 되죠. 이게 왜냐면은 이 공이 스스로 튀어오르는 힘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한 이렇게 밑에서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힘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고 있잖아. 그 중력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균형 맞아가지고 상쇄가 되면서 위에서 딱 공이 멈추는 순간이 오게 돼요. 여러분 아마 캐치볼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공 이렇게 뭐한 번씩 이렇게 던져보거나 막 했을 때다 봤을 거예요. 공중에서 공이 한번 천천히 올라가서 멈췄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이죠. 그러니까 3, 5, 2 위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이게 중력이 점점 이제 힘이, 땡기는 힘이 강해지면서 중력에 몸을 싣고 슉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공이. 자, 그럼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4번이죠. 튕겨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3이었다가, 그다음에 2였다가, 5였다가, 4였다가 벌써 지금 엄청 많아졌지,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튕겨 올라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공중에서 서서히 멈추니까 또 5번이 될 거고 여기서 다시 2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2번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튀었다가 간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중력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 튀어오르는 힘을 잃었기 때문에 약간 낮게 이렇게 튀어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여기서는 이제 본인 스스로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출 때 어떻게 멈출까요? 이 공이. 스스로 자력으로 딱 멈춘 거야. 그렇죠. 6번으로 하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조신하게 떨어질 수가 없지. 이게. 그것도 공중부양이지. 그러니까 6번으로 띵 하면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지금 1 빼고 2, 4, 4, 2, 3, 4, 5, 6다 나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운싱볼을 여러분한테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의 원리를 이제 이해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그 움직임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애니메이팅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애니메이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일단은 이렇게 스케치를 맨 처음에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게 뭔지 애니메이팅을 하나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한번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뭘 잡아야 되냐. 애니메이션에는 키포즈라는 게 있고, 키포즈 단계, 그 다음에 인비트윈 단계라는 게 있어요. 키포즈 단계와 인비트윈 단계. 키포즈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애니메이팅을 하고 싶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위치, 핵심이 되는 포즈. 그거를 먼저 그려놓고, 이 키포즈 사이사이를 인비트위닝 하는 거예요. 사이사이를 채우는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짜 완전 애니메이팅 고인물들은 이런 거안 해. 키포즈 안 해.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정방향으로 쭉 그려요. 근데 그건 진짜 고인물들이 하는 거고. 아무리 고인물이라도 솔직히 이거 진짜 완전 어떤 천부적 재능을 가진 그런 고인물이 아닌 나는 요렇게 키포즈를 찍고 사이사이를 채우면서 그리는 게 훨씬 정확하고 그다음에 그리기가 훨씬 쉽다. 그래서 요렇게 키포 맨 처음에 이 공의 움직임 궤도를 우리가 맞췄으니까 그 공의 위치를 딱딱 잡아줍니다. 키포즈 단계.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까지도 이제 키포즈 단계인데 뭐냐면 얘가 이제 눌렸다가 튀어 올라야 되잖아. 그래서 이 공이 튀어 오르기 전에 눌린 거를 또 이렇게 한번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착지를 했을 때 여기서는 짜그러졌었지. 짜그러졌다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짜그러졌다가 다시 위로 길어졌다가 동그랗게 되는. 요거를 지금 해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스쿼시 앤 스트레치인데 뭐냐면은 어쨌건 간에 뭔가에 부딪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액션이 있기 전에 본 몸을 이렇게 하거나 그럴 때에는 꾹 눌려주는 이제 스쿼시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딘가 튀어오를 때, 그럴 때에는 어떤 스트레치 단계가 있어요. 쭉 늘어나는 단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요런 실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는데, 자, 공이 요렇게 있어요. 얘가 늘어나. 그러면은 어떤 학생은 요렇게 늘려요. 요렇게 늘립니다. 요렇게 늘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공을 눌러요. 누르려고 했더니, 요렇게 누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늘어났으면은 이 공이 모양이 바뀌잖아? 그럼 그 모양은 바뀌어도 부피는 그대로인 거야.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눌렸어. 이만큼 눌렸어. 그럼 이 눌린 만큼 삐져나가줘야 돼. 바깥으로. 요렇게 삐져나가줘야 됩니다.
이게 스쿼시 스트레치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모양이 바뀌더라도 그 물체의 부피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엄청 눌렸다고 생각해봐. 이만큼 눌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만큼 삐져나가겠지? 그치?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아직도 우리는 이거 궤도 지금 스케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예요.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비튠을 여러분 해야 되잖아. 사이사이를 채워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되냐? 이거는 정말 간단한 게 있어요.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게 빠르게 여기서 빠르게 움직이고 여기서 빠르게 움직이고 위에서 점점 멈추잖아. 그러면은 첫 단계 여기 있는 첫 번째 그림과 여기 이 중간 그림에 딱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려주고 그 다음에 멈추는 쪽 그곳을 향해서 계속 잘게 프레임을 잘라주기만 하면 돼요. 정말 간단해요. 이거는 이거 튀어 올라서 공중에서 멈추는 거잖아. 절반 딱 잘라 거기다 그려. 그 다음에 또 절반을 뚝 잘라 거기다 그려. 얘랑 얘 사이 이 얘랑 얘 사이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얘를 그리고 이거 사이에 3을 그리고 그 다음에 3이랑 얘 사이에 4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비트윈인 거예요. 절반 뚝 잘라서 절반 지점에다가 그린다. 그것만 이해하면서 그리면 됩니다.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를 채워. 절반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채워. 여기를 그 다음에 또 절반 잘라서 채웁니다. 또 절반 잘라서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잘라가지고 또 채우고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게 보이겠지. 그래서 이 물체 간의 거리를 여러분이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자, 요렇게 보일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해보면은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케치가 나올 거야. 여기 키포즈도 다 했고 인비트위닝을 할 지점도 다 잘랐어.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애니메이팅을 키포즈 애니메이팅 하면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근데 할 때 이거를 이거 정방 이렇게 하면 어렵다 그랬지. 그래서 키포즈를 여러분이 먼저 그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려보면은 쌤이 미리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려놔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느냐.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딱 중간 지점 이 사이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보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이죠? 앞부분이 채워진, 이게 사이가 채워진 게 보이죠? 여기에서 앞뒤로 하나씩 더 넣으면은 훨씬 자연스러워지겠죠? 여기 맨 첫 번째 거랑 방금 그린 중간은, 방금 그린 중간에랑 첫 번째랑 중간에 하나 채워주고. 그 다음에 중간이랑 끝부분 사이를 채워주고 이 중앙을 딱 맞춰가지고 그리는 게 중요해요. 가운데를 딱 맞춰서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튕겨나가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이제 튕겨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해볼게요. 아까 순서를 이렇게 채우면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사이사이 채우기 채우면은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를 딱 해서 여기랑 얘 사이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죠? 이렇게 채웁니다. 이런 식으로 부피도 이게 찌그러졌지만은 부피가 또 맞아야 되고 우리가 이 궤도를 지금 그려놨기 때문에 이 궤도 상에도 맞아야 돼요. 이 궤도랑 지금 보면은 이게 그냥 위쪽으로 수직으로 튀어오르는 게 아니고 궤도에 맞춰서 튀어오르는 거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잡아주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사이사이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 원의 모양도 여기 있는 꼭대기 있을 때 완전한 구가 완전한 원이 되잖아. 여기서는 길쭉해진 타원이죠. 얘랑 얘 사이의 타원형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찍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공이 삐져나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어떤 궤도 바깥으로,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채워주는, 여기를 또 마저 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요렇게 튕겨서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다 그리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공이 꾹 스스로 눌렸다가 쭉 튕겨 올라가지고 여기서 띠용띠용 해서 딱 움직임이 딱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은 애니메이션 원리도 이해했고, 그 다음에 바운싱 볼 이거를 하면서 그려보면서 애니메이팅을 하는 방법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이 배운 거를 적용을 하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서. 그리고 바운싱 볼 그냥 해도, 아, 이거 그냥 공 튀기는 거잖아. 이게 뭐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아주 놀라운 반전을 지금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건 사실은 그냥 공이 아니라 쌤이 디자인한 캐릭터의 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 캐릭터가 깜짝 놀랐다고 해봐.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은 뭐야, 이게 확 튕겨가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운싱 볼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도 이런 우리가 배운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할 때 훨씬 풍부하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애니메이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가지고 띠용 느껴지죠?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이거를 배우고 이게 왜 학교 들어가가지고 바운싱 볼부터 시작하고 모든 그 뭐지 유튜브 강의 이런 거 치면은 바운싱 볼이 먼저 뜨는지 이제 알게 됐죠.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주는 아마 영상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귀한 기회를 오늘 가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다음 시간에 할 거는 SNC 컬브인데 오늘은 스스로 물체가 움직일 때 예, 그런 원리를 설명을 했으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캐릭터 몸에 막 이렇게 부속물도 있을 거 아니야. 붙어 있는 거. 머리카락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아니면 옷 이런 줄이라든지 후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캐릭터에 의해서 딸려가는 것들이잖아. 그런 딸려가는 물건들을 애니메이팅 하는 방법. 팔로잉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 팔로잉 애니메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SNC 컬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고 그걸 또 어떻게 캐릭터에 또 적용해가지고 만들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강의 때에는 이거를 완벽하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건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